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이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되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창조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부들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아파여 하느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더욱 경고하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성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산과들 꽃피는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펼치신 오늘 거룩한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전에서 한편 영상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존귀, 영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일할 직장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구원의 은총과 섬기는 교회가 있어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하오나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임을 알면서도 가정에 충실치 못했고, 부모님을 공경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말씀대로 키우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평안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삶이었는가를 깨우쳐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 침체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나약해지는 이때 사회의 환경을 탓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 돌아보며 자복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세상을 밝힐 등불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등불을 나의 집안만 환히 밝히고 나아가서는 그 등불을 꺼 어둠 속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고통받는 이때 주님의 극률하심을 간구합니다. 애국당에 내린 열 가지 재앙에서 주님의 백성을 지켜 주셨듯이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시며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라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환란과 어려움으로 낙심 낙망하지 않고 영혼의 온전함을 지키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히 주의 일에 크고 작음이 없음을 깨달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정령의 충만함을 담은 은혜가 이전과 우리 가정 가운데. 퉁성이 덮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가정, 건강, 경제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 주시고 어루만져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하기 어려운 시국에 청년들이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으로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들을 이기고, 주님 성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가페 중창단의 찬양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 물리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게 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든지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에게 엄마가 남겨준 유언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이 아기 청개구리는 꼭 반대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죽을 때가 된 엄마 청개구리는 가쁜 숨을 쉬면서 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산에다 묻어달라 하면 내가에다 묻을 거고, 내가에다 묻어달라 하면 산에다 묻을 거고. 고민 고민 하다가 그래, 끝까지 말 반대로 지키겠지 하고는 자기를 내가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말이니까 그 말씀만큼은 지키겠노라고 내가에다 무덤을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지금도 깨굴깨굴하고 운다고 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남기는 말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 속에는 떠나는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다윗, 그 사람의 마지막 말 속에는 어떤 인생 철학이, 어떤 신앙관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수탄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왜 왕조실록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남긴 유언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5절 이하의 유언은 굉장히 현실 정치에 대한 소위 지시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 잘 지키면 내 삶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형통의 길, 성구의 지름길이라는 식의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 이 본문 그런데 지난 두주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그 전도서의 전도자의 지혜 견주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다윗은 전도자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또 그것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전도자의 지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된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요? 다윗에게 솔로몬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작은 사진입니다. 화면에 띄우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되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남기지 않고 다른 전문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나이가 90이 되신 한 어머니가 119에 실려서 그 간이 침상에 실려서 이송되는 그 장면을 기자가 찍었습니다. 근데 그 한켠에 욕심먹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라고 기사가 쓰여 있더라고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엄마 나 여기 와 있어요. 그 자기 형님들은 얼마나 나이가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형님들한테도 우리 어머니 저기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코로나 확진돼서 이제 전문병으로 이송해야 되는 그90 노모를 바라보면서 엄마 막내 왔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침상에 누워 계신 90 노모가 욕심 먹은 막내 아들에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아들아. 그러면서 눈빛과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자가 찍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나이가 60이 되었어도 늘 마음이 쓰리고 어린 그런 아이입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다윗에게 솔로몬은 정말 어리고 어린 아이입니다. 그것은 비단 나이가 들어가는 삶의 연조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몇 살에 이야기를 들은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조금 많게 잡으면 스무 살, 아니면 어리게 잡아서 열네 살의 아들이 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에. 다윗의 눈에는 얼마나 어리고 어린 아들이겠습니까? 그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부터 누군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누군가 왕이 너를 배려해 주리라고 바라보지도 말아라 어찌 보면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가슴으로 쳐다보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 특별히 발음 잡는 일로 가득한 정치 현실 속에 왕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외로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애틋한 심정이 담겨 있는 단어가 대장부입니다. 근데 이 대장부라고 하는 이말 사전에는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이 단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 대장부는 그냥 남자입니다. 이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자 혹은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해서 슈퍼맨 혹은 스트롱맨이 아닙니다. 그냥 맨 남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단어를 한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도 독일어 성경도 전부 다 대장부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치마폭에 쌓여서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넌좀 외향적이 되고 좀 남자답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단어를 다시 성경의 다른 곳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 말을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용기나라는 말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남자 이슈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작은 글자 하나가 따라붙어 다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근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는 그 사람 조그만한 기호같이 하나 글자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주변의 문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이슈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바람잡는 그 정치인들의 어리석음 속에 휘둘리지 말고 그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라 그것을 우리는 대장부라고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은 너는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인간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 왕이다. 사람 왕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바람잡기에 급급한 그런 왕 되지 말고 진정한 군주, 누구요? 하늘 위에 계신 진정한 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라. 그것이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지금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바람잡는 세상 정치에 빠지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대장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실 것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영원히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보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살다 끝난 인생 말입니다. 다윗의이 단어를 들으며 오늘 나는 그 대장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해 봅니다. 더불어 어린이 주일에 교회 학과 따로 모이지 않기에 오늘 장년들만 모이는 이 예배 속에서 부모된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장부의 인생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돈잘 버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래서 대장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누군가는 바람 삼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장부 인생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의 귀 기울이는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2 절에 나오는 바로 그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흙으로 지은 바닷길에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결국 그길 위에서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나 힘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피해보겠노라고 불로장성에 풀을 구하거나 약을 구하거나 다른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노력도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 없음을, 무드셀라조차도 그 길에 마지막 종착지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의 도를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우리의 생활 양식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그 말씀의 언약의 의무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공정하며 참되기에 이것 이상의 인생길은 분명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기간에 견주어서 힘과 무력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할 것을 솔로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준엄한 말씀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조차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바람잡는 삶, 전도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자들도 이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예림의뿐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고 힘주어 찬송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 밝은 길, 빛으로 안내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길이, 우리, 우리 자녀의 삶이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축복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편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성경 전체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경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주 되심을, 그리고 마지막 날 나도 너도 심판태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나에게도 이야기하고 자녀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두 번째 길, 하나님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만사 형통하십시오 형통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 무엇인데 이게 아멘하십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것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는 번성하다 혹은 성공하다라는 의미로 형통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오늘 이 대목, 오늘 이 대목이요. 3절 마지막 단어, 형통할지라 이 단어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간다라는 의미의 플라스퍼 혹은 아이들 영어 성경은요. 석세스풀,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목적 성취하고 번영해라, 번성해라. 그런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물론 석세포도 있고요, 파라스퍼도 있습니다. 번영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 80번 쓰이고 있는데, 주로 지혜문학에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문학 속에 다 등장하는 단어이지. 성공신화를 가르쳐 주는 그 문장이나, 혹은 그런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은 아주 적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분별하다, 깨닫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곧잘 붙어 다닙니다. 지혜라고, 지혜를 이야기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문장의 분위기와 어울려서 은연 중에 지혜자로 좀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것이 잘 되는 거야 라는 식의 번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짤막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통하라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형통하라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또 훌륭한 기술 자문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이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이 단어는요, 번영 신학, 성공 신학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안정되다, 번영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니까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곳으로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각양의 성전, 식양, 성전을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식양,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셨다 지로 알게 하셨다 라고 할때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과 제주로 명철하게 하셨다 똑똑하게 하셨다, 지혜롭게 하셨다 라고 할때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훈기하신다 라고 시편 기자가 찬성할 때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 곳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단어는 분명 지혜를 노래할 때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노래하고 찬송할 때이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재판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의 통치를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번영하라 틀린 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형통하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 다윗의 인생 철학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협의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단어를 왜 썼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만 살수 있었던 한 사람 다윗의 인생 고백이 담겨있는 이 단어 말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덟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한 100년만 위로 올라가면, 100년도 안 걸리지요 불과 우리 한 3대만, 2대만 위로 올라가도 가부장적인 사회가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그 가부장 사회 속에 장남의 권위와 막내의 어리광은 비교할 수 없지요 이게 지금부터 5천 년 전입니다 여덟 형제 중에 막내둥이 다윗 집안에서 그가 갖는 권위라고 단어를 붙여놓을 수나 있을까요? 그냥 밖에 나가서 피리 불고 양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오죽하면 그 집에 민족적인 영웅 사무엘이 오셨는데도 이 막내 두기는 부를 생각도 아무도 안 했어요. 형님부터 가서 그 사무엘을 아련하고 막내는 나중에 또 없냐라고 할때 그제서야 아 저기 찌끄레기 하나 더 있는데라고 할 정도의 인생이 다윗에 살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덟 형제 중에 막내의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이고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집안에서도, 세상은 고사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윗이 자기 아들을 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다 갖춰놓았잖아요 태생적으로 그는 황태자예요. 다윗의 상황으로 있으면서 솔로몬의 자리를 견고하게 뒷받침해 주다가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왕권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호부함 때까지 백성들 숨조차 쉬지 못하면서 세금 내라면 내고 노동력 동원하려면 동원하고 해야 될 정도의 그런 힘을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를 인정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를 우러러 보고 두려워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잃어버리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 잃어버리면 형통한 사람 살수 없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사람을 살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번영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성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지식 의지하지 말고, 인간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어떤 길을 걷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부모님 전도서의 지혜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젊은이여, 내 젊음을 잘 선용하라. 여내 젊은 힘을 즐거워하라. 여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아라. 좋아 보이는 것 있거든 그것도 마음껏 추구해 보아라. 그러나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일은 다 괜찮은 것이 아니며, 내가 추구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해명해야 할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전도서 11장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네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대장부를 살겠습니다. 힘 자랑하는 대장부가 아니라 권력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는 세상의 대장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랑하는 대장부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성공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형통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서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0장 다 같이 찬송드리시겠습니다. 주예발자체를따 름이 어찌 즐거워 벌어져, 밝은 몸서 마음속... 장 3절 찬송드리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날을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며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폐활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바람 잡는 헛된 일을 꿈꾸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우리 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시간과 삶을 이 시간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에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이 온전히 하과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또심신 지혜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혹은 땀 흘리고 있는 산업의 현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 마치고 우리 양상수공사님 이 성집사님 가족들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녀들도 같이 일어나 주시죠. 예, 어머님 장례 마치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사랑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부터는 3교구 대신방 시작합니다. 한시 예배 시간에, 사부 예배 시간에 3층에서 모이겠습니다 3층 소예배실에서 312구역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셔서 대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한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신만 받는 구역들 준비해 주시고요 교구 목사님들이 그 링크를 보낼 때약 30분 전 링크를 보낼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빨리 하냐 그러는데 미리 그줌 테스트도 해보고 정리도 하고 또 교구 목소리도 미리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교구에서 나눌 이야기를 나누고 하시려고 시간을 약속 시간마다 30분 전에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맞춰 주시고요. 좀 젊은 구역들은 들어와서 뭐 본인들이 조정을 잘 하세요. 그런데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게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잘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어제는 어느 아파트의 안내 방송을 계속 들었습니다. 음을 소, 이렇게 꺼주시면 되는데 안 꺼버리니까 그 소리가 들어가서 다른 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만을 보고 있었어요. 아는 방송 끝날 때까지 예, 어느 아파트인지 현관문에 뭐가 이상이 생겼다 합니다. 들으세요. 그러고는 앉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미리 조정 좀 하고 이야기하고 하니라고 열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어오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전만 나누고 하는 시간이니까 시간 되시면 좀 일찍 들어오셔서 교구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 나누시고. 정시되면 제가 들어서 그 다음부터 교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말그소 서고 해놓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또 침방 말씀을 드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유아세례, 올해 어린이 주일 날 신청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만 신경 쓰다가 사실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 날 진행을 하고요. 만 2세 미만이 유아세례 대상인데 금년만, 금년만 총회에서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신청했다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만 3세 미만까지 한 살을 늘려 주었습니다. 금년 한해서만 만 3세 미만의 자녀들이 유아세를 받도록 총회에서 헌법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 3세 미만 자녀들 중에 유아세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부모님들이 신청해 주시고 사무실 신청해 주시고 16일 주일 아침에 오셔서 문답 시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답하시고 예배 시간에 유아설에 심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설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는 죄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